일단 통지를 받게 되면은요, 네. 뭐 임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통지를 받고 사무실로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 짐을 싸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총무팀 사원이 와서 뭐 언제까지 제가 쓰고 있는 차량을 반납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법인카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물론 제출의 개념은 법인카드는 없지만 네. 기한은 언제까지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임원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때 이제 한번 현타가 오면서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도 그 딱 내 이름이 딱 방송되는 순간 네. 아, 나 이제 밀려났구나 네. 직감하셨다고 했잖아요. 밀려났구나. 네. 네. 나 이제 네. 끝났구나. 맞습니다. 네, 끝났구나. 아, 그러면 이제 네. 그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걸 다 인식을 한 거고 이 임원분은 이제 곧 떠나겠구나. 네. 이걸 맥락상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달라지나요, 대우가? 일단은 제가 네. 그 회의를 끝나고 제가 나오는데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좀 잘하라고. 잘하지 그랬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때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 밥을 먹는데 팀원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4년이 있었는데 이 부서에 4년이 있었는데 상무님을 4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상무님이라고 네. 하면서 네. 아, 여기 있었는데요. 뭐 4년 있었는데요. 4명의 상무님이 거쳐 가셨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길래 네. 그때 또 확실히 느꼈죠. 아, 이번에 나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근데 거쳤다는 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년 동안에 4분의 상무님이시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한 분씩 상무님이 거쳐 갔다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저도 이해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 이제 그럼 상무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 부서에서 일을 하신 거네요. 1년은 하나의 사업부에서 일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이동하면서 한 번 더 일한 거고. 네. 아, 그럼 그 이제 뭐 언제까지 일하세요 하는 그 메시지는 어쨌든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 통지를 받게 되면은요, 네. 뭐 임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통지를 받고 사무실로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 짐을 싸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총무팀 사원이 와서 뭐 언제까지 제가 쓰고 있는 차량을 반납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법인카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물론 제출의 개념은 법인카드는 없지만 네. 기한은 언제까지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임원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때 이제 한번 현타가 오면서 네. 그 시점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근데 어떤 임원분들은 뭐 그조차도 그냥 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네. 뭐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몸만 달랑 나왔다. 네. 아, 그러면 그만둘 입장에서 이제 네. 가장 아쉬웠던 혜택은 뭐가 있었어요? 가장 아쉬웠던 혜택은 네. 안 아쉬운 게 사실 있을까요?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없어지니까 다 아쉬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건 제가 명함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직장에 있는 네.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네. 서랍에 명함 없으신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서랍에 명함이 정말 이만큼 쌓여 있어도 그걸 쓸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나중에는 버리게 되거나 그러실 텐데 네. 그렇게 제가 함부로 했던 명함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명함 안에 저의 뭐 어떤 소속이라든가 뭐 저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네. 모든 내용들이 명함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래서 명함이 없고 나니까 제가 약간 뭐 정체성도 좀 혼란이 오고 뭐 껍데기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퇴직을 하신 입장에서 퇴직이 아쉬우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지금 벌써? 이제 3년. 3년 차 했을 때 아 내가 그때 좀 그런 운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없어서 네. 2년을 더 했더라면은 아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은 야 그래도 내가 좀 2, 3년 젊었을 때라도 좀 빨리 나와서 네.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퇴직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예요? 전혀 없어요. 물론 퇴직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뭐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고 뭐 세상 밖으로 적응해가기 네.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뭐 그 가운데 실패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도 퇴직에 대해서 후회했던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 자체에 대한 후회보다는 아 네. 내가 좀 더 준비하지 못했구나라는 후회가 좀 많았을 뿐이지 사실 퇴직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만약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2년 3년 수명 연장을 더 했다면 저는 그 사이에 나이만 들고 전투력만 더 약해지고 더 암울한 그런 세상 밖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직 자체는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맞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퇴직 자체에 대한 연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비에 대한 준비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래서 준비라는 거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근데 많은 이제 직장인분들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은 이제 부장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하고 임원하고 임원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의 그 마인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임원 하신 분들은 네. 회사가 진짜 자신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퇴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에 누를 끼칠까봐 걱정을 하세요. 네. 뼛속까지 진짜 회사를 위해 사시는 거죠.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한 부장 정도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 이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회사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회사에 정말 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직장 생활을 이제 막 하시는 뭐 MZ세대든 이제 막 30, 40대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회사 일을 올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리하게 나를 머리를 쓴다고 해서 회사 일을 적당히 하면서 내 살 길을 마련해둬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바람직한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번만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 다닐 때 준비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뭐 시점의 조절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신임 팀장이나 신임 직급 부장이나 과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라면 거기서 안정을 잡을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매진하고 몰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일이라는 게 늘 하던 일이 거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65일 뭐 내가 그 직급에 있는 동안 내내 올인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빨리 그 회사의 업무에 올인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바탕을 다져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시간 사용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딴 밸런스 있게 집중할 때 좀 하고 분산시킬 때 분산시키고 그런 좀 현명한 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임원이 있는 조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 이것도 임원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 중 아닐까 싶어요. 물론 부장으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충성심이 더 많은 분들 분명히 계시긴 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임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장은 이렇고 임원은 이렇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요. 퇴직자도 마찬가지고 재직자도 마찬가지고 재직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회사에서 처한 위치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거 자각하는 거 이것이 모든 문제의 어떤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꿈과 환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회사가 그 직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본인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회사가 본인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한 자리에 옮겼는데 뭐 3년 정도 뭐 그 자리에 계속 있다. 직급도 뭐 승진도 하지 않고 자리 이동도 없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게다가 그러면 저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사실 아닌데 그 룰이 나에게는 적용되 되지 않을 거다라는 좀 희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1%의 희망보다 90%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하게 돼 있어요. 재직자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깨어져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내 영역으로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사실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가진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근데 대부분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본인이 퇴직을 했을 때 회사를 나왔을 때 기술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건강은 어떠신지 주변의 어떤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는 어떠신지 내 영역으로 본인을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도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와 보면 사실 복병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터득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점수보다 한 20% 정도 좀 낮게 점수를 주셨을 때 그 점수가 저는 세상에서 우리 그 재직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을 바라보는 점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준비하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내가 뻔히 이 포지션에 이렇고 당장 나가서 할 게 없다는 걸 내가 아는 순간 그럼에도 준비를 안 한다면 그거는 그 이후에 인생은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